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되게 반가운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여러분 이렇게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항상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보는 동물에 관한 정보인데, 저 오늘은 멸종된 줄 알았던 동물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아주 신박하고 재미있는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YTN은 기사였고요. 보는 순간 너무 반가워서 소리를 질렀는데 자, 볼까요 한번. 코끼리 딱지라고 하는 게 이제 발견됐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아저씨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데 너무 귀엽게 생겼죠? 코가 진짜 이렇게 길게 튀어나와 있고요. 그죠? 설치류처럼 보이네요. 한번 볼까요? 세계 멸종 위기종 소말리 코끼리 딱지가 아프리카 북동쪽 지부티에서 50여 년 만에 발견됐다. 멸종된 줄 알았다는 건데 반세기 만에 발견됐네요. 이번에 발견된 소말리 코끼리 딱지는 지난 1968년 이후 공식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멸종된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종종 목격담이 있었지만 실종한다는 증거가 드러난 것은 52년 만이다. 그래서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듀크 대학교 스티븐 헤리티지 박사 연구팀은 지부티로 탐사를 나가서 소말리 코끼리 딱지 수색에 나섰다. 이거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거 그 소말리 코끼리 딱지를 그거를 찾아 그거 자체를 목적으로 갔는지 아니면 다른 거 찾다가 발견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죠? 그래서 연구진은 오트밀, 땅콩, 버터 등을 조합한 모기를 카메라에 설치한 박스 트럭에 넣어서 유인한 끝에 소말리 코끼리 딱지를 만날 수 있었다. 야, 이거는 진짜 끈기의 승리네, 그죠?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 스티븐 헤리티지 박사, 이 사람 혹시 한국인 아닙니까? 은근과 끈기의 그건데요. 예. 대단한데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만 서식하는 코끼리 딱지는 생쥐 같은 작은 크기의 코끼리 같은 긴 코를 가진 포유류다. 포유동물 20여 종이 존재한다. 헤리티지에 따르면 이들은 잎사귀를 따거나 곤충을 사냥하는 데 사용하는 유연한 코와 시속 18마일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강한 뒷다리를 가지고 있다. 시속 18마일이면 얼마야? 한 30km 정도 되나? 야, 이렇게 작은 동물이 이렇게 빨빨거리면서 뛰어다니면 진짜 잡기 어렵겠다. 그죠? 이 연구팀 진짜 이거 발견하는 것도 문제지만 잡는 것도 문제였겠다. 그죠? 대단하다. 아, 너무 좋은 소식인데요. 어쨌거나. 또한 수컷과 암컷이 평생 하나의 개체와 유대를 맺는 일부일처제 짝짓기를 한다는 특징이 있다. 오, 대단하네요. 그죠? 일부일처제를 하는 쥐라니. 그래서 헤리티지 박사는 소말리 코끼리 딱지는 무척이나 특별한 생물이다. 그래서 지부티에 있어서 이는 국가와 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보여주고 이곳에 새로운 과학과 연구의 기회가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발견이다. 아, 진짜 잘 됐습니다. 이거 좀잘 보호했으면 좋겠네요. 그죠? 이렇게 귀여운 생물이 멸종한다면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일이겠다. 그죠? 자, 이 사람이 스티븐 헤리티지 박사인가 봐요. 그죠? 되게 뿌듯해하는 표정이 보이는데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아주 신나는 뉴스를 하나 전해드렸고요. 또 이런 소식이 있으면 저는 바로바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좀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